네, 주목할 만한 취업 고용계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앤 이슈 시간이죠. 네, 뉴스앤이슈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그리고 이근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박준식 기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문 열어볼까요? 국회가 열렸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특히 올해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이근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 일자리 지난해 늘리는데 효자 노릇 한번 톡톡히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해서 기업들 수익이 변변치 않았는데도 일자리는 늘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뉴스앤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근영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대기업들 수익 부진에도 고용은 늘리는데 크게 효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난 건지 또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배출 상위 100대 기업은 지난해 일자리를 전년보다 2.4% 늘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직원 수로 따지면은 17,000명인데요. 이 많이 늘어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상대적인 겁니다. 예,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들 수익성이 오히려 전부 다 악화됐는데도 고용은 늘린 겁니다. 네. 자, 일자리 늘리는데 이제 대기업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네. 아, 직원 수가 많이 늘었어도 비정규직 위주로 늘었다면은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통 고용의 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다행히 질적으로도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6%를 기록했는데 네.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몇몇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이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예, 하이마트는 지난 2012년에 비정규직이 33명이었는데 불과 네. 1년 만에 419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두산중공업 역시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을 1,000명 넘게 늘리면서 고용 증가율을 높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효자 노릇을 했고요. 네. 어떤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인데 업체별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자리 늘리는데 가장 효자 노릇을 한 업체 어디였나요? 네, 고용 증가율로 놓고 보면은 롯데 하이마트가 24%가 늘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리면서 고용을 크게 늘렸고 대우건설, SK E&S, 현대글로비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땐 얘기고요. 채용한 인원수로 따지면 역시 국내 기업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업체들이 이런 위용을 과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천여 명, 현대자동차가 3천여 명 정도를 늘리면서 고용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이 두 대기업 모두 고용 증가율로 따지면 5%대 수준이지만 앞서 지난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이 17,000명을 고용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8천여 명 수준이니까 네. 지난해 100대 기업 고용의 절반을 이 두 기업이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네요. LG전자, 현대중공업, 기아차 이 세 곳에서도 총 4천여 명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군요. 그러네요. 예, 규모가 큰 회사들이 그만큼 채용도 많이 늘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특히 현대그룹 계열사를 빼고 네. 삼성전자와 LG 같은 경우는 지난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지 몇 안 되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낸 만큼 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대기업들의 지난해 이 채용 결과를 놓고 보면 칭찬할 만합니다. 정말 효자 노릇을 했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개선해야 될 점도 없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다는 건데요. 네. 지난해 남자 직원 2.7% 늘어날 동안 여자 직원은 1.9%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주로 보험사나 쇼핑업체에서 여직원 비율이 높아진 반면 장치산업, 중공업체들은 남직원 비율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고용 불평등, 경력 단절 문제 여전히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근영 기자와 함께 대기업들의 고용 증가 소식 살펴봤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 반가운 소식인데 양질의 일자리, 거기에다가 여성들의 일자리까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은 박준식 기자와 함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상 임금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이번 국회에서 살펴볼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청회 내용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공청회 일정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일 수요일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요. 10일 목요일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15일날 열려서 노사정의 활동이라든지 기타 그동안 진행했던 고용노동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활동을 보고하게 됩니다. 네, 근로시간 이야기 그리고 통상임금 이야기 최근 저희도 굉장히 많이 얘기 나눴던 그런 네. 이슈들이잖아요. 자, 공청회라는 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이라는 게 필공자가 아니고 이제 공중할 때 공자인데요. 네. 여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공청회를 주최하는 측이 어느 정도의 기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두 번의 공청회, 9일날 있는 근로시간 단축, 10일날 있는 통상임금 문제 모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그 내놓은 안을 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결국 과연 정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안을 내놓는지 이틀을 지나면은 모든 내용들이 이제 공개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뭐 우리도 근로시간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이제 줄여야죠. 네. 예. 자,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그렇게 기간을 늘리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죠. 예.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일자리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년 연장, 그리고 퇴직과 관련된 모든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시간이 하루에 줄이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한 사람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조건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줄이되 일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정년 연장은 여러 가지 임금 문제라든지 퇴직금 문제 그리고 정년 피크, 임금 피크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소반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건 좋은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직장인들, 근로자들이 100% 공감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이번 공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묘안을 짜낼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네. 9일 근로시간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서 10일에는 이제 통상임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통상임금 문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개념에 대한 얘기가 핫 이슈가 되는데 어디까지를 임금이라는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이 보너스나 상여에 어디까지를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핫하겠죠? 이번 공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급여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지만은 통상임금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과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개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들은 단순히 한 개개인들의 급여라든지 퇴직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일과 성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용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자는 쪽에서 아마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공청회가 이루어지면 자세한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취업정보센터 뉴스 앤 이슈. 오늘은 이 대기업의 고용 증가 소식과 고용 관련된 국회 일정 소식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그리고 이근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